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바지락 칼국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지락을요, 미리 제가 삶고 있었는데요. 여름에 몇 달 전에 직접 사서 이제 가지고 온 바지락을요, 제가 해감을 해서 냉동실에 넣어놨는데요. 이게 해감을 했다고 해도 가끔 약간 좀 살짝 씹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조금 찝찝해서 한번 이렇게 데쳐서 국물을 한번 이렇게 걸러낸 다음에요. 멸치 육수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국물을 먼저 이렇게 한번 걸러준 다음에 흙 같은 거나 뭐 뻘 같은 거 혹시 있나 확인 좀 하고 이제 그걸 하려고요. 칼국수 끓이려고요. 근데 마트에서 파는 바지락은 이미 많이 해감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솔직히 조금 안심하고 쓰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바닷가에서 바로 이렇게 받은 물건은 조금 이렇게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뻘이. 저처럼 혹시 좀 그하다 싶은 거는 이렇게 걸러서 이렇게 바닥에 깔아져 있는 바닥에 까만 게 좀 있거든요. 요거는 버리고 깨끗하게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지락 육수는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이제 받아 놓으면 되고요. 이런 마트에서 산 바지락은 그냥 바로 하셔도 돼요. 혹시나 우리 좀 씹히는 게 있다 싶은 분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국을 다시 끓이시면 더 낫습니다. 이렇게 멸치 육수를 좀 끓이겠습니다. 더 1인분에 500ml에서 한 600ml 정도의 육수가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2인분 끓일 거기 때문에 지금 물을 한 1리터 정도. 근데 멸치 육수는 오늘은 바지락 육수를 섞기 때문에 멸치 육수는 반만 있으면 됩니다. 그 대신에 진하게 합니다. 이렇게 한 주먹을 듬뿍 넣습니다. 저는 멸치를 육수 낼 때 머리와 그 내장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요, 뭐 20분, 30분 오래 끓이진 않습니다. 한 길어도 한 15분. 이걸 너무 오래 끓이면 비린 맛이 자꾸 우러나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하고요. 다시마는 제가 이렇게 작게 잘라놨는데요. 이거 한 펴면은 손바닥만한 거 하나, 두 개 정도 사이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불을 약하게 해서 천천히 끓여서 한 10분에서 한 15분 이렇게 놔두는 게 좋고요. 뭐 바쁘면 불을 세게 해서 한 10분 팔팔 끓이면 돼요. 자, 이제 한 10분 정도 끓였기 때문에요. 이제 불을 끄면 돼요. 이때 물이 너무 많이 줄었다 싶으면 물을 조금 더 채워주는 건 괜찮습니다. 이렇게 흘러내면 되고요. 한 10분에서 약한 불로 그냥 한 15분 정도 놔두면 돼요. 멸치 육수를 다 끓이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맑다면 성공입니다. 만약에 뿌옇고 탁하게 생겼으면 좀 비려요. 근데 뿌옇고 탁하다고 해서 못 쓰는 거 아니고요. 그런 거는 된장찌개나 좀 진한 국물로 사용하시면 돼요. 시원하고 맛있는 걸 원할 때는 이런 색깔이 딱 좋습니다. 멸치 육수에다가요, 바지락 국물이랑 섞어서 진하다 싶으면 물을 좀 더 타도 되고, 요 바지락은 마지막에 국수 다 삶을 때 넣으면 됩니다. 바지락은 이렇게 삶아놨다가 또 국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뭐 된장찌개, 뭐 순두부찌개 아무데나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사서 냉장고에 몇 시간이나 아니면 하루 전날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놓으시면, 콩가루는 생콩가루여야 되고요. 좋다고 너무 많이 넣으면 국수가 딱딱해지니까 조금만 넣으셔야 됩니다. 접시에 이렇게 담아 놓습니다. 당근 있으면 조금만 채썰어 넣어도 이쁘고요. 양념에 쓰게 조금만 남겨놓고요. 한 반 정도는 그냥 넣겠습니다. 여기다. 자, 이거는 끓이는 데 넣고요. 자, 이거는 얼었는 상태입니다. 그냥 이렇게 부수면 돼요. 이렇게 칼로 다지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겨울이라서 고추가 하나도 안 매워요. 여기 멸치 액젓입니다. 액젓이랑 반반 두 스푼 하면 돼요. 그리고 고춧가루를요, 저기 한 두 스푼 정도. 이렇게 소금을 한 스푼 정도. 갈아서요, 넣고 참기름을 한 스푼 정도 넣겠습니다. 밀가루가 많이 발려 있을 경우에는 따로 살짝 데쳐서 넣어도 되는데요. 좀 이렇게 넣겠습니다. 털어서 붓기 전에. 바로 삶을 거라서 밀가루를 많이 안 발랐거든요.
붙지 않도록 바로 저어서요. 깨줍니다. 이제 면이 끓으면은요, 이제 여기다가 썰어놨던 이제 대파와 호박과 금방 익기 때문에요. 호수만 익으면 다 됩니다. 1.8L 냄비입니다. 이 정도면 2인분은 충분히 됩니다. 이 바지락은요, 미리 삶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넣어도 됩니다. 바지락 넣는 거는 원하시는 만큼 넣으시면 돼요. 어차피 양념을 넣을 거기 때문에 간은 따로 안 해도 됩니다. 바지락에서 약간 그 소금 맛이 나오거든요. 녹화 버튼을 안 눌렀네요. 혼자서 지금 먹다가 이제 누르네요. 국물이 진하고 너무 맛있어요. 이를 어떡해. 그런데 칼국수면 밀기 힘드시는 분들은 밀지 마세요. 그냥 슈퍼에 가서 사서 해서 끓여 드세요. 요즘 슈퍼에 파는 것도 맛있습니다. 역시 바지락이 들어가서 그런가 더 감칠맛 나고 맛있어요. 조금 더 먹어야겠습니다. 역시 근데 우리 애가 송칼국수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이제 불 꺼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해달라고 하는데요, 제가 조금 솔직히 미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자주 안 해줬는데요, 오늘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이래 주면 칼국수입니다.